저는 그동안 고려 총금에서 개인 자산 관리 담당으로 여러분들에게 꽤 괜찮은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저는 일주일 안에 대한민국이 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융기관에서 개인이나 기업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여신이라고 합니다. 믿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는 이 믿음이 오가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사업자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장사를 하고 싶은데 줄 돈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업은 은행에 가서 어음을 발행합니다. 그리고 이 어음을 제2금융권에 제출합니다. 이 은행에서 발행한 어음만큼의 돈을 다시 대출해 줍니다. 이 어음이 담보로서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아무도 묻지도 않고 아무도 따지지 않고 그냥 대출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행된 어음을 중소기업에게로 다시 전해집니다. 대기업은 은행을 통해서 해외 투기 자본에서 빚을 담보로 해서 다시 빚을 냅니다. 그리고 이 빚이 제조업체로 쭉 아래로 만약 장사가 잘 돼서 회수가 된다면 모두 다 회피하는 거죠. 삐끗 어느 하나라도 삐끗하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말도 안 되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래이기 때문입니다.